오, 너무 맛있는데? 제가 이제 먹는 딱이 방법이거든요. 제 꿀팁. 네. 그래서 그 수저에 오, 저렇게? 김을 얹어서 그 위에 면을 얹고 그 위에 차슈. 그 상태로 사실 이렇게 딱 담가서 한 입에 딱 넣어야 되는데. 제대로 먹네. 네, 한 번에 그냥 한 입에. 어? 다 떨어지네. 아니, 예? 아이고. 숟가락이 조금 작은. 면이 좀 미끄럽더라고요. 이게 젓가락으로 잘 안, 제가 젓가락질 잘 못해요. 안 미끄러운 라면은 본 적이 없어요, 지금. 아, 이거 유독 미끄럽더라고요. 그러니 귀엽네요. 너 억지로 먹는 거지? 아니, 아니요. 아니, 말했잖아, 너 어제부터 아니야, 처음 먹는 거 아니에요.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. 허세 느낌이 좀 있다고. 어제부터 먹은 거 같은데? 아니, 아니요. 생일 라면 뭐든지 아, 라면 면이 미끄럽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. 면이, 아 진짜 미끄러워요, 저거는. 아, 그렇구나. 네. 귀엽네요. 네. 아, 잘 먹는다. 진짜 깔끔한데요? 감사합니다. 이 맨마는 어떻게 아, 하신 거예요? 요거는 저희는 건죽순으로 만들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지리산에서 가져온 건죽순을 저희가 이제 불리고 양념을 해가지고 꼬들꼬들한 식감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. 진짜 면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게 꼬들꼬들하고 면은 네. 이러니까. 네, 되게 깔끔하고 특히 저 맨맛 그 죽순이 좀 무말랭이 그렇죠. 수준으로 예, 그거보다 더 꼬들꼬들한 네. 느낌이라서 면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. 아, 감사합니다. 네.